안에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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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대박. 이야. 네, 준호준호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오래간만에 덧박스님, 예전에 왜 부산에서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아 이렇게 거북이 키우시던 덧박스님을 이제 뵈러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야, 이분이 이제 그때 이상으로 상상 초월하는 공간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 지금 보니까 이게 바로 바깥에 베란다 같은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그 마당에 아예 이렇게 거북이 장인 거죠, 이게? 네. 다 거북이 포식장입니다. 와,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육장에서 어마어마한 또 크기의 동물이 있습니다. 와, 저거 알다브라 맞나요, 저게? 알다브라 맞습니다. 아니, 그 알다브라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국내에? 이거보다 큰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봤던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본 알다브라 중에 제일 큰 것 같고, 와, 일단 조금 한번 우리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지금 우리 덧박스님이 애호박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반응이 있네, 보네. 지금 막 배고프진 않나 본데? 무거워가지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 몸이 무거워서. 네. 천천히.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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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돌아선다. 미쳤다, 미쳤다. 이건 진짜. 와. 오! 와. 한번 줘보시죠. 애호박을요, 네. 제가. 와. 이 친구한테 제가 한번 직접 줘볼게요. 자, 거북아. 예, 이름도 있나요? 예, 아직 이름. 미정입니다. 아, 이름이 곧 친구... 지어줄 겁니다. 정해야겠네. 와, 진짜 느리다. 거북이 느려. 입에 있는 거 먼저 먹고. 그래. 와, 이뻐. 와. 엄청나네. 야, 얘한테 물리면 진짜 손가락 그냥 나가겠는데요? 아, 근데 또 사람 손 같은 건 물었다가 살짝 물었다가 바로 빼더라고요. 아, 물린 적이 있어요? 네. 아, 이건 진짜 영물이다, 영물. 네. 이 정도면 나이가 꽤 많겠죠? 제가 봤을 때는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왜냐면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라는 친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갈라파고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세이셸 제도인가요? 거기에서만 이제 서식한다고 네.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북이답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반려동물로 많이 수입이 되곤 하는데, 애기들, 어린 개체들만 들어와가지고, 아, 이렇게 큰 친구는 심지어 그리고 체험장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동물원에도 거의 없는 사이즈죠. 동물원에도 없죠, 진짜. 네. 거의 막 100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100살 아마 넘었을 겁니다. 100살 넘었다고? 네. 원래 수명 자체가 길죠, 그렇죠. 얘네가. 한 2,300년? 2,300년? 2,300년을 사는 거북입니다, 여러분. 와, 살짝 만져볼게요. 와, 피부도 약간 생각보다 또 부드럽네. 네, 부드럽습니다. 이야, 목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요. 생각보다 참 순합니다. 진짜 너무 순하다. 얘가 사람을 인지를 할까요? 그래도 밥 주는지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와, 다리가, 와, 진짜 코끼리야, 그냥. 두 개도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두 개가 저희가 가져올 때 한 260kg? 260kg. 네. 지금 길이도 거의 1m 이상 되는 것 같고. 네. 옥선으로 쟀을 때 네. 1m 20이었어요. 1m 20이 이 길이가. 네. 와.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진짜 우리 재영님보다 더 크거든요. 야, 이게 260kg면은 어떻게 다녀? 이거 옮기는 것도 일이었겠는데? 성인 남자 4명에서 겨우 들었어. 얘를 들어서 4명에서.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또 너무 순하게 잘 받아먹어요, 애호박을. 우와, 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친구네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마 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 대단하다. 이 정도 사이즈가 진짜 국내에 거의 유일한 것 같고, 이게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네, 수컷입니다. 수컷이요? 네, 수컷이 더 귀하다고 하거든요. 아, 얘네가 번식이 될까요, 근데? 이제 맞는 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얘랑, 네.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짝이 있을까? 않을까요? 예전에 그 순천만에 이렇게 큰 친구들 좀 네. 보긴 했었거든요. 거기도 한상 있었어요. 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 크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세이셸 그 섬 쪽에서 네. 얘네를 증식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말고 다른 데서 이런 CB가 번식된 사례가 있어요? 네, 요즘 태국에서도 번식을 좀 시작하는 것 같고. 아, 태국에서. 네.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워낙에 열대 지방이고 네, 그렇죠. 기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는 거는 완전 색다르겠네. 그렇죠.
되면은 대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이고, 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덮박스님 말고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지금 좁아가지고 빨리 이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 또 이사를 할 네. 계획인 거예요? 이제 정원으로 갈 거예요. 아, 얘네가? 네, 큰 정원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도록. 아니, 실제로 지금 이 안이 원래 매장입니다. 부산의 파충류샵 포르분인데 여기 실제로 지금 오늘 공사 중이에요. 리모델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 이제 파충류샵으로 너무 근사하게 또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여기 이제 더 근사하게 리모델링을 지금 할 예정이고 안에 이제 동물을 그냥 분양하는 공간뿐 아니라 이제 전시도 같이 전시도 네. 같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 완성되면 제가 또 와서 촬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 거북이 친구가 너무 큰 친구가 이제 왔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야, 부산까지 달려왔는데 진짜 이 친구 한 마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와 어마어마한 경험이고 다리가 진짜 미쳤다. 와 그냥 코끼리 다리 같아. 와, 여긴 또 이런 비늘 하나하나가 너무 공룡 같기도 하고요. 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떤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 아니고 자연에서 이렇게 생긴 거고 나이테가 이렇게 아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이게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제 이만해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뭐 나이를 추정할 수도 있어요? 추정은 사실 불가능한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 이 얇은 선 하나가 대부분 뭐 1년 정도? 진짜 순하네. 얘가 이렇게 막 얼굴을 만지는데도 순딩입니다. 와 가만히 있고 볼살이 되게 모찌모찌합니다. 약간 이게 바다 거북이 느낌도 있다. 네 약간 여기는 그쵸. 사진 한번 찍어야겠네. 네. 여기 친구랑 이 정도면은 뭐 먹는 양도 엄청나죠? 그쵸. 하루에 먹는 양이 거의 한 4kg, 5kg 하루에 4kg, 5kg요? 네. 야채를? 야채를 야채랑 저희는 이제 건초랑 이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아~ 4kg, 5kg를 만들어서 딱 주면 한 5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4kg, 5kg 5분 만에 네. 먹는다고? 매일 먹어요 그렇게? 일단 매일은 주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또 싸는 양도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네, 흙으로 하신 것 같고 네. 왜냐면 얘네가 그 오줌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맞아요. 제가 듣긴 했어요. 성인 남자가 소금 보는 거 한 5명에서 보는 양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키울 수가 없네요 실내에서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고 어린 아이들이 사실 수입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조그만 거를 이제 많이 네. 네. 키우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키우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실내에서 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키운다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키울 수가.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쵸, 오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왜냐면은 그 아이다브라가 꽤 풀렸는데도 이렇게까지 큰 애들이 없는 그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까지 못 키워본 거겠네요. 그 네, 기간이 그쵸. 짧으니까 어떻게 일반인들이 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이제 일단 매장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계속 일단 조금은 있을 거고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새로 또 오픈하는 공간에 이 친구가 전시가 될 예정이라 그때는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부산의 이런 명소가 아주 될 것 같네요 진짜. 네. 이 친구만 보러도 충분히 올만한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 전에 이제 이 친구 데리고 살짝 산책하는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그건 산책이 아니고 네. 저희가 데려왔는데 네. 옮기려고 하니까 애가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아. 억지로 유인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 사실 그건 산책이라고 해도 이동입니다. 저희가 이동할 수 없어 직접 좀 움직이라고 들고 할 네. 수가 없으니까 네. 직접 좀 움직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오는 과정에 보여주셨었는데 거의 뭐 무천도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고 근사한 친구 잘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네. 또 놀러 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